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런 프랑스의 아주 저명한 철학자가 쓴 모든 삶은 흐른다 그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서 전번에 한번 방송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마저 여러분들 한 편을 더 만들어가지고 프랑스 철학자의 에세이인 모든 삶을 흐른다 중에서 일부분을 여러분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독서 프로그램은 많은 분들이 시사 프로그램에 비해서 보지 않지만 이걸 꾸준히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젊은 날 한참 제가 서평을 많이 썼는데 다시 이제 원래도 돌아와 가지고 독서 프로그램도 이렇게 좀 보완을 해서 여러분께 제공해 주는 것이 참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과정일 뿐인 거죠. 이런 시각으로 자기 삶의 많은 부분을 바라보게 되면은 기쁨의 순간이나 역경의 순간이나 고난의 순간이나 슬픔의 순간을 이렇게 헤쳐나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모든 게 과정이다 이야기죠. 겪어가는 과정이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 책이 여러분들 아주 디자인을 잘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지중해 바다를 연상시키는 그런 모습이네요. 모든 삶은 흐른다 이야기죠. 흐른다는 것 자체가 그 표현 자체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한 거죠. 바다와 관련된 철학자의 삶의 에세이인데 자기 개발 성격이 굉장히 강하게 여러분들 들어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2022년도 프랑스 최고의 철학가 교수로 꼽힌 롤랑 스트비에르의 인문 에세이인데 2023년도 4월인가에 나와가 지금 아마 인문 분야에서 1위로 이렇게 올라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냥 잔잔한 책입니다. 이런 뭐 제목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모든 것은 그저 과정일 뿐이고 삶은 수많은 색채를 경험하는 것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헤쳐나오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간단한 주제가 있고 아주 아름다운 유화 같습니다. 이렇게 주제마다 그림을 선택했는데 편집자 역량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글도 괜찮지만 그 그림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휴가 때 여러분들이 한 권 갖고 나가서 읽으면 읽을수록 생활을 한번 정리정돈하고 생각도 정리정돈할 수 있는 그런 책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73쪽입니다. 바다의 운명은 끝없이 돌아가는 운명의 바퀴와 같습니다. 운명의 바퀴는 우리의 삶의 좋은 일과 나쁜 일, 성공과 실패를 가져다 줍니다. 인생에는 한순간이고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길지 않은 문장이지만 찰나죠. 그리고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 자체가 어마어마한 불확실함과 여러분들 동반하는 여행기라고 같은 것. 저는 이제 바닷가에서 유소년기를 보냈고 집이 작은 이제 어업을 했기 때문에 어선을 타고 여러분 가게 되면 어선에 이 배의 마지막 부분 서 있으면 이제 배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엔진의 스크루가 돌기 때문에 포말이 생겼다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게 다 이제 그렇게 그게 모든 것이 흐르고 모든 것이 변화하는 거죠. 예.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게 지상에 쌓는 것을 두고 뭐 너무나 폼 잡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다 만들어졌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다음 이야기 보시죠. 93쪽입니다. 휘청이는 배에서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커다란 닷뿐입니다. 닷. 앵크라고 하죠. 성스러운 닷 혹은 자비의 닷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배에서 가장 무거운 것도 바로 닷입니다.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휩쓸려 가지 않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가기 위해서 의지할 수 있는 단단한 버팀목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자신만의 커다란 닷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철학자다운 문장이죠. 짧지만 대단히 은유적이고 울림 있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이렇게 이 책의 큰 특징입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자신만의 커다란 닷이 있습니다. 여러분 닷이 뭡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큰 폭풍우를 만났을 때 헤쳐나가는데 여러분께서 큰 힘과 용기와 위로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그 닷이 뭡니까?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큰 성취를 한 인물들이 그냥 그 역경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항상 가슴에 점이 오는 사람이 넥슨 여러분들 창업주가 어떻게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 하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플 때가 있죠.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직업인으로서 뭔가를 막 성취를 하고 아버지로서 좋은 아버지가 되고 하는 것 외에 저마다 실존적으로는 개인이 혼자지 않습니까? 아내와 아무리 금슬이 좋다고 하더라도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역경이 왔을 때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커다란 닷이 뭐냐 이야기죠. 휘청이는 배에서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커다란 닷뿐입니다.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폭우가 치고 바람이 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뭘 가지고 자기 닷을 삼느냐 이야기죠. 저는 작가로서 한 100여 권 정도 이렇게 책을 쓰고 그렇게 젊은 날 보냈지만 뭐 그게 다 여러분들 뭐 예, 며칠 전에 한 분을 만났는데 젊은 날 제가 썼던 책들을 대부분 다 읽었는데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되었고 지금도 서가의 한 편에 그냥 그 장서들 다 모아놨다고 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했는데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40대 제가 썼던 글, 50대 썼던 글이 다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건데요. 사람이 쓴 모든 글들은 많이 읽으면 지겹죠, 그죠? 저는 이 자신만의 커다란 닷이 뭔가 누가 저한테 물으면은 그거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서를 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뭐 많이 읽어도 늘 새로우니까 그게 마지막 닷인 거죠. 이 빙하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빙하 모든 것은 그저 과정일 뿐이다. 이 빙하가 시작되는 장에서 모든 것은 그저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헤쳐나가지 못할 어려움이 없는 거죠. 다 과정이니까. 예. 쓰라린 여러분들 그런 아픔도 다 과정이니까. 거리 갖고 있는 예, 이런 영상물이 제공할 수 없는 힘이라는 것이 또 거리 있는 거죠. 예. 글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이 주도하는 시대지만 거리읽기하고 영상사의 적절한 그런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개인적인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기술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의 내용입니다. 인생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거나 희망을 잃거나 수치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허무감을 느낄 때 있죠. 이럴 때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나답게 사는 아무리 인생이 괴롭고 답답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거나 거의 모든 것을 잃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입니다. 이렇게 작가가 102쪽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많은 글을 써본 입장에서 이 작가의 글을 책이란 것은 작가가 쓴 글을 읽으면서 자기가 또 두뇌 속에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거지 않습니까? 인생이 답답하게 느껴지거나 희망을 잃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허무감이 엄습할 때도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다. 이 지금 모든 것은 흐른다는 작가의 프랑스 철학자는 나답게 사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만일 이 글을 썼으면 저는 어떻게 해석하고 싶은 거 아니까 어려움이 덮치고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도 혼란스러울 때도 본인이 그동안 유지했던 일상의 소위 루틴 일상의 삶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다. 영어 표현을 굳이 쓰면 keep on going이라 계속 나가는 거죠. keep on working, keep on doing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계속해 나가다 보면은 폭우가 이름 그치고 격정의 시간이 여러분들 어느새 없어지고 평온함을 되찾고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한 다음에 대조전할 수 있는 거죠. 계속 나답게 사는 것을 저는 해석을 당신이 해왔던 방식대로 훨씬 더 성실하고 훨씬 더 진지하게 당신의 일상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사이에 허무감과 좌절감과 수치감과 억울함은 사라지고 본래의 유쾌하고 쾌활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책을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이제 책 소개하는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책의 요약이나 이런 거 하겠지만 이제 세월도 흐르고 자기도 글을 많이 써보고 이런저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가의 글을 읽고 제 방식대로 재해석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런 주제마다 그림이 있기 때문에 책의 품격이 아주 높은 그래서 아마 베스트셀러 된 것 같습니다. 삶이란 바다처럼 다양한 색을 띱니다. 어느 날은 눈부신 푸른색이었다가 또 다른 날은 짙은 회색입니다. 바다의 빛이 어제와 오늘이 다른 것처럼 산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분이 좋은 날도 있고 우울한 날도 있고 다 흘러가는 거니까 짙은 회색빛 여러분들 하늘처럼 그렇게 채색된 날도 있고 지중해 여러분들 한여름처럼 아주 강력한 햇살이 비추는 것 같은 그런 날도 있는 거죠. 모든 것은 다 변해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게 되면 오르막 내리막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평온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은 제가 이제 이 뭐 시사 문제의 평론만 이제 계속하다가 이제 책 읽기를 좀 해서 독자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시청자들의 도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루에 이제 한 편 내지 두 편 정도 그렇게 신간 구간을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시는 분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오늘은 모든 삶을 흐른다 프랑스의 작가 롤랑스 드비레르를 전편도 한번 다루고 오늘 한번 다루고 두 번 정도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광고 하나 드리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올해 1월부터 큰 마음을 먹고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시리즈를 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권까지 나왔습니다. 5권까지 나오고 이게 이제 5권입니다. 도둑놈들 5권. 이게 4.15 총선을 다룬 4권입니다. 이제 남은 책은 7월 말 정도에 이제 출간될 예정인
교육감 선거를 그들은 어떻게 장악했는가. 예, 그것이 이제 도둑놈들 6권입니다. 일단 6권을 끝으로 해가지고 올해 공직선거해부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우리가 선거를 지켜내야 우리의 미래와 자식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많이 이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